Water. 외딴 섬에 표류한 병사. 그는 길을 잃은 채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Water. 어. Oh, there's water. Water.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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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what a lifesaver. Oh. 갈증을 달랜 병사는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깜짝 놀라는 병사. Oh my God. What's going on? I'm young. 40대였던 병사는 20대 젊은이로 변해 있었다. Oh. 대서양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 연방의 섬나라 바하마. 특히 바하마의 서쪽에 있는 비미니 제도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인기가 높은데, 작가인 헤밍웨이가 7년 동안 체류하면서 소설 노인과 바다의 영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비밀이 제도엔 놀라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1460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탐험가 후안 폰세 데 레온. 그는 1511년 푸에르토리코의 통치자로 임명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따 수도의 이름을 산후안이라 지었는데, 그가 푸에르토리코의 원주민들을 통치하던 어느 날, What? The fountain that makes you younger? Yes, sir. Rumor has it that the chief knows the location too. Really? 후안은 사람을 젊어지게 하는 마법의 샘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아! You'd better speak. I know that you look very young because of the fountain. Where is it? Ugh, bastard. Dad! Oh, no. Please, please leave out of this. Then tell me, where is the fountain? It's in. 샘물의 위치를 알아낸 후안은 부하를 시켜 샘물을 마시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젊음의 샘물을 찾아낸 부하. 그런데 놀랍게도 40대였던 부하는 샘물을 마신 뒤 20대의 건장한 청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My God, it's unbelievable.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안은 몹시 기뻐했다. 아, this is the fountain. This is the fountain of youth I've been looking for.
How marvelous is tha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njuries anymore. It's great. Yes. Wow. No. General. This fountain is mine. 관은 젊음의 샘물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욕에 사로잡혔다.  No one knows about the fountain except for me now. What a fool. Your greedy will destroy you eventually. 결국 추장까지 살해하고 말았는데 그 후 부하는 젊음의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남몰래 샘물을 찾아가 젊음을 유지했다. 그런데 10년 후 탐험을 하던 후아는 원주민의 화살을 맞고 목숨이 위태로워졌는데 들어 민니 미 죽음의 위기에 놓인 후아는 젊음의 샘물을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병사들은 샘물의 위치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 부하는 젊음의 샘물을 마시지 못한 채 1521년 61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 후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은 젊음의 샘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듣고 젊음의 샘물을 찾기 위해 항해에 나섰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한다. 후안이 찾아냈다는 젊음의 샘물. 이 샘물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젊음의 샘물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 샘물은 비밀리 제도의 원주민들 사이에선 힐링홀이라 불리고 있다고 한다. 원주민들에 의하면 젊음의 샘물을 마시면 노인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고 병이나 상처도 완벽하게 치료되었다고 한다. 젊음의 샘물은 바로 비미니 섬의 북쪽에 위치한 맹그로브 나무 숲 속에 있는데 So this is a fountain of youth, huh? Yuck! Why is it so salty? 그런데 이 샘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소금물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샘물의 밑바닥은 구불구불한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지하 통로는 비미니의 북쪽 해안과 이어져 있다고 한다. 이 샘물은 지하 통로를 통해 샘으로 올라온 바닷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샘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어? I guess this water can really make you younger. 이 샘물엔 실제로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샘물에는 피부 보습과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천연 미네랄과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알려진 유황 성분이 다른 물에 비해 수십 배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비미니에서 발견된 샘물이 후안이 마셨다는 젊음의 샘물인 것일까? 그런데 The fountain of youth in Bimini is a fake one. The real one is in Florida. 젊음의 샘물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다고 주장한 학자. 그의 주장에 따르면 후안은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플로리다를 항해했는데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작은 도시 세인트 어거스틴을 비민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즉 보안이 비미니에서 찾았다는 젊음의 샘물은 비미니가 아니라 플로리다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샘물이 나오지 않지만 플로리다주는 샘물이 있었다는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고 전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젊음의 샘물은 사람들이 꾸며낸 전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유럽이 신대륙 탐험에 나섰던 대항해 시대. 왕들의 마음을 가장 매혹한 것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젊음의 샘이었다. 영원한 젊음을 꿈꿨던 왕과 왕족들은 탐험가들에게 젊음의 샘을 찾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후안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는 전설 속의 젊음의 샘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샘물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결국 후안이 찾았다는 젊음의 샘물은 후세 사람들이 미화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은 젊음의 샘물.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음의 샘물을 찾기 위해 탐험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욕망인 불로장생의 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젊음의 샘물은 영원히 살아있는 전설로 남게 되지 않을까.